여러분,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미리 생각을 해둔 생일 선물을 사러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가고 있습니다. 어머, 오늘 저 너무 좀 청순하지 않나요? 알고 있어요. 벌써 한 가위네요. 아줌마도 아닌데 왜 저런 거에 자꾸 눈이 가나 몰라. 오, 아이유다. 나미나 닮았는데? 얼핏 보면 나미나 같지 않아요? 두근두근. 제가 딥디크 헤어미스트가 있는데 잘 쓰고 있어가지고 남이라도 그거 사주려고 하거든요? 아, 근데 남이라가 나 10만원 줬는데. 종이 선물 안 기뻐요? 기뻐요. 표정이 왜 그래? 종이 선물이야. 이걸로 현물로 바꾸세요. 잠깐만. 아,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달라요? 와, 근데 이거 서프라이즈다, 진짜. 생일 축하했다. 오늘 기념으로 젠틀몬스터 한번 껴주겠어. 저 선글라스 사야 되거든요? 이거 어때? 아무래도 혼자만 분들은 없네요. 인스타 필터 아니냐? 네, 여러분 오늘 과제는 여기까지고요. 와, 남이라 이거 사주면 반응 궁금하다. 이제 얘들한 말이죠. 뚜빡뚜비뚜비뚜. 혹시 헤어미스트 있어요? 오대상까지 있는데 오대상은 지금 테스트는 없어요. 이게 제일 인기 많죠? 오대상? 아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아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네, 제일 호불호 없이 뭐를 해야 할까? 걔 그 향수 있는 거 50ml짜리 일단 그 과일에도 잠깐 갖다 네. 역시 백화점은 이래서 좋아해요. 아, 혼자 오니까 너무 찐따 같아. 아니? 나 구매할 건데 찐따 아니야. 과일에도 우리 뭐에 작년에 나왔어? 헤어미스트 뭐가 잘 나가요? 사실 블랑시가 제일 많이 팝니다. 시향 이거 큰 건 얼마예요? 1mm 사이즈 말씀하시는 거죠? 34만원이요. 얘 50ml 짜리도 있어요? 50ml 24만원. 과일에도 그 빵 같다니까. 과일에도는 개비싸잖아. 비싼 건 알고 있었지만 확실히 비싼 만큼 직원도 두 명이에요. 찐따 같아요. 저 찐따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찐따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많이 봐주세요. 전 앞으로 이런 모습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샤넬도 헤어미스트가 있다는데. 여깄다. 이게 향이 좋대요. 혹시 이거 시향해볼 수 있어요? 이게 넘버파이브. 네, 넘버파이브. 왜 치과 냄새 나는데? 어, 얘가 방금 뿌려주신 게 이름이 뭐? 바드머. 바드머. 여러분,
샤넬 넘버5 치과 냄새 나는데요? 마드모어즈 산다면 그거 사세요. 아 근데 확실히 어떡해? 저는 산타마리아 노벨라도 별로고요. 바이르도도 좋은지 모르겠고요. 아 물론 잔향은 다르겠지. 그냥 딱 그냥 시향했을 때는 진짜 조말론이랑 딥티크가 제일 좀 괜찮은데? 아까 그 첫 번째로 뿌렸던 거 오데상? 네 오데상. 그거 50ml로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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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바이레도도 별론데요. 그 호불호가 갈려요. 나 백화점에서 딥티크 산 여자야. 다이소 가야지. 아, 남자가 좀 섞여야지 이게 중화가 돼서 수월하고 편하게 가요. 근데 인간관계는 여자랑 하세요. 왜냐면... 아니 갑자기 명동에서 길 알려주다가 사주 받았어요. 길 가는 분이 믿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네. 약간 페이크 선물도 살까? 와 씨 이거 킹맘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인형이랑 뭐가 달라? 티라노사우루스 몇 센치? 와 저거 몇만 원이야? 590만 원. 이건 590만 원 할 만해. 원 플러스 원이야. 이 주댕이에 새끼 물린 거 보여요? 원 생일까지 그걸 사줄 친구를 사겨. 270만 원짜리 쌍봉 낙타 사줄 친구구나 합니다. 사람들이 어 히라 생일이네 선배 뭐 해주지? 이러고 위시리스트를 한 번쯤 볼 거 아니에요. 해발 때 때리면 재밌을 거 같아. 요즘 박스 안에 박스 이런 걸 안 파네. 크다 이 정도네. 아 가비 이거 어때요? 이렇게 안에 딱 열었는데 여기에 여기 안에 바이레도 있는 거. 이거 괜찮은데? 남이랑 10시 온다 했는데 지금 9시 반이다. 아 그전에 포장을 해야 돼요. 이 여러분 일단 자 이렇게 샀잖아요. 나와 하나는 길게 썼고 하나는 간단하게 써야겠다. 투 예쁘니 예쁘나 뭐냐 너 몇 살이냐 25번째 생일에 축하행 52번째 생일도 내가 생길 수 있게 옆에 꼭 붙어 있을 거야. 투 예쁘니 프롬 예쁘니. 자 이 가짜 편지도 완벽하게 성공. 과연 그녀의 반응은? 벽돌 있어요? 벽돌 치곤 가볍지 않나요? 이거 이거 택배 우석칼럼 택배 상자에 해놨구만. 박스가 있거든요. 와 편지가 있어요. 자 편지 읽어주세요. 잠깐만. 예쁘나 25번째 생일 축하해. 52번째 생일도 내가 챙길 수 없었으면 좋겠어. 생길 거라고 했잖아. 꾸미는 유튜브로 거듭나 제일 예쁘고 멋있고 돈 많은 듀오가 되자. 편지를 써줬어요. 그리고요? 근데 얘는 일단 제가 싫어하게 생긴 얼굴이에요. 슈팅생각 이런 거 아니지? 아니 언니 믿을 수 없어 지금. 아 좀, 아 테이프까지 붙어있는데. 진짜 디테크야? 네. 헐. 선배
선물보다 편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선물을 먼저 까셨잖아요. 뭔 소리예요? 하지만 완전히 까지 않아요. 이렇게 개미 같은 글씨처럼 써놨어요. 빨리 눈물 흘린지 볼게요. 아이고 희다. 해피 버스데이.